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청나라 관련하여 끊임없이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고 아이신교로 후진이 1900년에 보경제로 즉위했으며 즉위한 지 3일 만에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황제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경이라는 연호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민간에서 1900년부터 연호가 보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 고위관료이자 학자였던 경산이 썼다는 경산일기에도 1900년 1월에 푸준이 새 황제로 즉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경산일기는 경산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영국의 한 학자가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말기에 소문으로 나도는 온갖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00년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청말기 서태후 때로 광서제가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인데 그것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898년 광서제의 개혁운동을 자신과 보수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서태후는 100일 만에 관련자들을 숙청하고 광서제를 외딴 서민 영대에 유폐시켰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광서제에 대한 서태후의 반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시킬 생각으로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자신의 남동생 계상의 딸과 도광제의 손자이자 광서제의 사촌인 아이신 기오로자이 사이에서 태어난 15세의 푸진을 대왕자라는 이름으로 동치제를 계승하는 황태자 자리에 올리고 후계자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보경이라는 연호도 만들어졌습니다. 청고위 관료들은 물론 강력하게 반대한 이들이 있었다고 해도 훗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광서제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황제가 낫다는 생각으로 크게 반발하지 않고 1899년 푸진을 보경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들은 1900년 새해에 광서제를 폐위시키고 연호를 보경으로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1900년 음력 1월 1일부터 3일간 대왕자 푸진은 광서제를 대신하여 봉헌당에서 의례를 올렸고 사실상 황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 그가 대왕자의 자격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광서제가 황제로서 개혁을 추구했을 뿐 폐위당할 만한 품행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과 서방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황제의 교체가 청나라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서태후의 측근 영록은 서태후에게 서방 국가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을 제안했고 서태후는 사람을 보내 서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주변국에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해도 자신들은 광서제만 인정할 뿐 누가 황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영록과 청태자, 이홍장 등은 서태후에게 이 계획의 중단을 제안했고 서태후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서구에 대한 반감으로 백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혹동이 일어났습니다. 의화단 반란이었습니다. 서구의 진압 요청에도 정세를 오판한 서태후는 그들의 만행을 묵인했고 오히려 의화단과 힘을 합쳐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푸진의 부친 자이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분노한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침공했고 북경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서태후는 광서제와 대왕자 푸진 등 주요 인물들을 이끌고 서둘러 시안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홍장이 연합군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평화 협상을 하려면 서태후는 서구와의 최고 갈등 요인인 의화단 사태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화단 지지자였던 푸진의 부친 자이이가 책임을 지고 총리 대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푸진은 아버지의 죄로 황태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왕자 칭호를 박탈당하고 다시 원래의 보국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구의 따가운 시선과 압박 속에서 서태후는 자이이와 푸진을 신장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이이와 푸진은 서태후의 비밀스런 비호 아래 적절한 기회에 몽골로 도망쳤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 교체 해프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푸진이 3일간 황제 대행을 했다는 이유로 황제로서 폐위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황제로 옹립되었던 푸진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푸진은 한마디로 광서제와 달리
성정이 게으르고 포악하고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서태후를 자주 방문했고 서태후의 사랑을 받아 떼장이 아이처럼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광서제조차 눈아래로 보았습니다. 광서제의 따은 머리를 겁없이 잡아당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책보다 노래나 승마 그리고 궁녀들이나 내시들과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했고 모든 행동이 제멋대로였습니다. 내시들과 오페라 극장에 갈 때면 공연장에서 무대 위로 뛰어올라 배우들과 대결을 벌이는가 하면 악기를 낱낱이 제멋대로 연주하여 주변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사로 궁녀들을 건드렸습니다. 궁정의 고위 관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 유지에만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눈감았던 서태후조차 그의 기행에 점차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대왕자 자리를 박탈당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데다 그의 이런 행태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푸지는 대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후에 아버지 자이유와 몽골의 친척집에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 결혼하여 이후에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는 할아버지 둔왕자 저택에 기거했는데 다시 사치스러운 이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청이 몰락하자 그는 한때 대왕자였던 지위로 폐위된 푸이의 섭정 노릇을 하며 자금성 소조정에 몸을 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극장과 식당을 드나들며 여배우들을 동경하고 아편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편을 피우는데 시중드는 여자를 따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이가 자금성에서 쫓겨나자 그의 수입원이 사라졌고 그는 처가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942년 푸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활 태도로 아들에게 얹혀 살았고 만년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아들이 매국노 혐의로 체포되자 그는 빈곤 속에서 간부전증으로 1942년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장례 비용이 없어 그는 뒤뜰 공터에 임시로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한때 보경제로 옹립되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후세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황제가 될 뻔한 인물도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는데 광서제는 어린 시절 사진 하나뿐 황제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하나같이 추정되거나 복원된 사진뿐입니다. 그의 사진은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광서제에 대한 서태후의 반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